전력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 대기업의 절전 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원자력 발전소 한 대가 생산하는 전력의 절반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. 장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.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오후 2시. 스테인리스 공장의 전기로가 열기를 머금은 채 멈춰섭니다. 전력 소비가 많은 전기로 가동을 8월 한 달 줄이는 건데 창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. 그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평일 3시간 동안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조업을 중단하는 일은 조업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. 고로가스 등 철강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도 절전에 한몫합니다. 이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자가 발전을 해 전체 전기 사용량의 8, 90%를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. 또 점심시간은 물론 오후 8시 이후엔 모든 사무실이 강제 소등됩니다. 자가 발전 비율을 높이고 조업 스케줄을 조정함으로써 정부에서 권장하는 15%를 넘어 50% 이상의 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이 절전할 수 있는 전력량은 38만 킬로와트. 100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쓰는 양으로 원자력 발전소 한기 생산량의 절반에 육박합니다. 현대차 등 상당수 대기업들이 의무 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포스코의 절전 사례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.